주거라는 건 빚을 내서 집을 얻어서,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천운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생님. 네. 요즘 야당. 네. 통합당이 여당 민주당을 수도권에서 역전을 했대요, 지지율을. 그 이후로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대책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서민들이 진짜 막 집까진 죄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대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대란이라는 게 이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점투성이다. 가진 자는 세금 내기 싫으면 팔을 거고 팔아서 현금 들고 있기 그러니까 금을 사대고 금은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최고치를 찍고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금값. 금값이.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은행권에다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맞을 것이고 그러면 금고 안에다가 뭔가를 해놓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펀드라든지 주식으로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외국으로 뭔가 사들이지 않고 외국 땅을 사들이지 않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지 지금 주식이라든지 펀드로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안정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가졌으니까 집도 세네 채씩 가져 있을 것이고 주거라는 건 빚을 내서 집을 얻어서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행권에다가 뭘 잡혀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실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있는 사람과 옛날에 그랬잖아요. 빈부의 차이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했던 말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온도로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없게끔 될 것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세금 나왔네 하면 내는 것이고 수익성이 있으니까 아, 요 정도 내지 이럴 것이고 내기 싫은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어떻게든 팔아서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렇게 사드릴 것이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추세로 보면 안정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또 정책이라든지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차기 정권이 되면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되면 이게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민심이 들어가 있다고도 뉴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음 정권이 되면 좀 잠잠해질까요? 이게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요. 이거는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해외로 나가는 게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발의를 했던 분들은 1가구 1주택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방도를 채워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해외에다가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암암리에도 모르죠. 하고 있는지도 드러나지 않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어떤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번 좀 비속어지만 이게 가진 사람들이 뭐라지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잖아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게끔 머리를 쓰겠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도 짱구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아요? 어. 다른 거에 다 재투자를 하고 집에다가는 거의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같이 부동산, 그러니까 땅, 그러니까 그 집, 집은 이제 지금 예전처럼 이제 투자의 가치가 없어지고 이제 오히려 그 돈으로 다른 걸 이제 사들여서 거기를 이렇게 그렇죠. 옮겨간다. 네.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은행권에다가 돈을 왜 은행이 이자가 없으니까 일본은 돈을 맡기려고 해도 돈을 주고 이제 금고를 사서 맡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0%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율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계속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는 금고 안에다가 금고를 사서 금고 안에다가 쟁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동산에다가 투자한다는 개념은 정말 없어지는 거지, 이제. 없어지는 거다. 천억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선생님. 네. 이제 거의 뭐 부동산 대란이라고 하죠, 지금.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란. 우리가 일생일대에 내 이름으로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싶다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땅에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노년층이 들어가시든 아니면 중년이든 이러신 분들이 나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땅덩어리 넓은데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좋은 취지에서 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들지만 한 사람이라도 집을 갖고 살아라 하는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은 결론엔 정말 없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파국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좀 허점들은 빨리빨리 잡아내시고 조금 더 융택하게 중산층이라든지 하위층이라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 천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